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의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이달 말 현지 실사에 이어 다음 달에는 유치계획 발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천 경주와 함께 유치 경쟁에 뛰어든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강점을 부각하면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자입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는 세 곳.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한국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경주, 경제실현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는 인천 3파전입니다. 에이펙 개최 도시 선정심사위원회는 이달 말 현지 실사에 이어 다음 달 유치 계획 발표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도전이 20년 만입니다.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환경과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와 관광 자원, 안전한 보안, 경호 여건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펙이 추구하는 목표와 제주의 미래 비전이 일치하는 글로벌 협력 논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앞두고 제주의 다양한 회의 시설과 각국 정상을 위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등 품격 있는 숙박 시설과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할 경우 생산 유발 1조 700억 대, 부가가치 유발 4,800억 대 등 막대한 파급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800회에 가까운 제주 유치 행사를 통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비해서 또 경주에 비해서 회의시설이나 숙박시설 부족한 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경호 여건에 있어서도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외교부의 에이펙 선정위원들께 제대로 잘 전달해서 반드시 제주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에이펙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마지막까지 응원과 지지를 하나로 모을 것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도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이 같은 결의를 확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에이펙을 유치하게 되면 제주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제주도 위상이 강화돼서 제주 관광 개발, 제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모두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마다 각 나라 정상들이 모여 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열린 바 있으며 당시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20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 제주도가 경주와 인천을 제치고 세계 속의 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